아무래도 한국 문화 예술인 선교회로 바꿔서 좀 다시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선교회 발족을 준비하는 의미에서 이제 앞으로 총재는 누구 세우고 또 대표회장은 누구 세우고 또 총무나 대개나 여러 가지 그 조직을 짜기 위해서 오늘은 시계에서 발족 예배가 아니고 준비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많은 분에게 문자를 안 보내고 한 20명 정도만 문자 보내서 20명 보냈는데 15명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무지 좋은 날씨에 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서로 사랑하시고 기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찬양 중에서 은혜 많이 받는 기괴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선교협의회 오늘은 발족준비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는 이제 목사님들 모시고 이제 앞으로 이제 임원이 되신 목사님들 모시고 총재 목사님 여러 목사님 모시고 다시 이제 발족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자,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덥고 이 참 무덥고 더운 날씨에 이렇게 우리 많은 사역자들 목사님 모이시기 위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마다 은혜가 넘치고 귀한 시간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또 하나님께 이끌려 새로 나온 성경책은 312장이고 예전 성경책은 342페이지에 있습니다. 보시고요. 너 하나님께 이끌려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시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이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마음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글로리아 전국적으로 귀하게 하는 것을 임받으시는 글로리아 예술단에서 봄 찬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만남 목사님께서 1인 무용인데 보실 때마다 굉장히 은혜가 넘칩니다. 예. 자,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자, 이 시간 우리 안양의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 좀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가운데로 하나님이 아버지 기뻐하시는 한국 아버지의 문화 예술 성교회 협의회가 하나님 앞에 발척식을 하기 위하여 먼저 준비하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주시도록 하나님 귀한 아버지하며 복되고 아름다운 날을 축복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맛본 자들이 만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뜻과 섭리를 따라서 아버지 각자 주신 달란트 재능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아버지 이 땅에 국내에서 구속에는 물론요 세계 열방에 5대양 6대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생명을 살리고 영을 구하게 하여 우리 아버지 김동철 아버지 하나님의 안시자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을 원청 내리신 그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셨으므로 오늘까지 왔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단체를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아버지께서 강건적으로 아버지 이 단체를 붙들고 우리 주님께서 운영하여 주시사 아버지 뜻과 승리를 이용하는데 좀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는 할 수 없어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신 체력들을 다 아버지 앞에 마음껏 펼쳐놓고 찬양으로 일동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릴 때 그 모든 영광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영광이요 주님께만 반쪽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림으로 저희들은 축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임원들을 위해 여하시니 함께 해주시고 섬기는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과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모든 걸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한경도도 경제로 복에 복을 다하시고 우리님 함께 주께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 시종의 강 주님께 부탁드렸고 지금은 첫 시간에 주님께서 맡아 주관하시고 악한 샤탄 온심하게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 말씀을 증거하시고 아버지 대안하시는 귀하신 목사님에게 이스라엘의 흠을 물려주시사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아버지의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것이 합당치 못한 아버지의 각자 주신 탈란트를 감당할 때 아버지의 소용하지 않도록 주님의 십자가들로 문을 감추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만 살아나서 만판에 세리셔서 30배, 60배, 100배로 그 말씀의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각자 주신 재능으로 영광만 올리셔 세계열방의 복음을 선포하는 궁극적인 목적 구속 사역만 이룰 수 있도록 생명 살고 영혼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 단체를 두 손으로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께 하시는 바 들고 간절히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분이 또 축사를 해주러 오셨습니다. 우리 여러분 많이 텔레비전에서도 보셨겠지만은 KBS, MBC 이런 데서 마술 매직으로 굉장히 많이 날리신 분인데 전국적으로 또 공연을 다니시고 요즘 또 대학 강단에서 후배들이 양성하시는 우리 김종 마술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에 무용을 했다가 너무 어리숙해 가지고 예, 제가 뒤에서 축사 때 마술 공연을 갖다가 잠깐 좀 보여드려야 되나 제가 좀 고민이 많았어요. 예, 그러다가 하나만 보여드려 해가지고 파트사에 갔다 왔는데요. 예, 아주 뜻깊은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또 김동철 집사님하고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년이. 예, 퀸 예수들한 그 연극 뮤지컬을 하면서 같이 만나게 됐는데, 꾸준히 이렇게, 변함없이, 또 활동하시고, 예, 또 근무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협력해서 힘을 이루라는 말처럼, 예, 아주 뜻깊은 그 이 선교회 단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만 일단 보여드릴게요. 예.
모두가 하나 되면은 이렇게까지 마음이 흩어졌던 마음이 하나로 합쳐지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신문 맛을 준비했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길은 가지 마라. 예. 그걸 갖다가 많이 느꼈고요. 또 이 자리까지 같이 함께 한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다. 예. 또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5월 21일 날이 제 인생에서 상당히 큰 획을 하나 걷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아마 서울을 떠날지도 모르는 어쩌면 연예계를 떠날지도 모르는 그런 저항이 있었습니다. 아주 큰 일이었는데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을 너무 믿어가지고 제 아파트가 조금 평수가 있는 아파트인데 경매로 5월 21일 날 첫 경매 날짜가 돼가지고 날아가게 생겼어요. 근데 2년 동안 기다렸죠. 그 사람이 새벽 기도를 나간다는 그 말 한마디에 2년 동안 기다렸죠. 근데 첫 경매가 유찰이 되고 난 뒤에 이틀 뒤에 해결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에서는 2년 동안 저보고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고소할 거는 고소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새벽 기도회를 나간다는 사람인데 어떻게 고소를 하나 이래가지고 주위에서는 저보고 바보라고 우리 집사람 보고도 그런 바보 같은 사람 어디 있냐고 심지어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전부 다 저보고 예수 믿는 사람도 소용이 없고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런데 마지막까지 한번 기다려봤어요. 예, 근데 저도 난감하잖아요. 서울로 와가지고 평생을 이 연예계통에 살면서 결국은 남은 게 아파트 딸랑 하나인데 그게 날아가 버리면 허송 세월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정말 고소하기 싫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을. 예, 근데 결국 해결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또 한 번 신앙이 좀 더 성숙되는 계기가
많이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그 단체에 같이 활동하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가급적이면은 기독교인들은 서로 상처를 안 주고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은혜만 가득하고 그 사람 보면은 항상 기쁘고 막 안마도 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사실 오늘 뒤에 지금 6시까지 또 공연이 있어 가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못 입고 축사만 하고 그냥 가서 죄송하고요. 우리 한국 문화예술 선교협의회가 정말 뜻깊은 선교회 단체 또 서로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단체 예, 명목 부인인 그런 단체는 기록은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김동철 집사님, 회장님, 네, 생활에 도움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힘써주세요. 예, 공짜로만 쓰지 말고,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우리 회장님한테 한 번 더 박수 쳐주세요. 회장님께서도 가만히 앉아가지고 박수 받으시면 안 돼요. 일어나셔가지고 인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하게 돼서 반갑고 기쁘고요. 제가 더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도울게요. 이 포도나무 교회가 처음에 이름도 상당히 좀 색다르게 들렸지만은 그 목사님 성함도 또 시몬이시더라고요. 예, 예수 잘 믿을게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청이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바쁘게 움직이신 우리 김청 교수님 집사님 감사합니다. 자, 이분은 움직임은 돈이니까 여기 네, 움직이고 바쁘신 분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6시까지 또 급히 달려가셔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목사입니다. 이분 목사님 처음에 뵐 땐 영화배우기 왜 왔지 이랬는데 가만히 뵈니까 예전에 그 활동했던 70년대 영화배우고 많이 닮으셨어. 우리 김민희 목사님께서 축사의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서로 축복 이렇게 축합니다. 이렇게 서로 네, 축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한국문화예술선교협의회가 발족되는 것을 정말 축하하고요. 많이 아는 분들이시네요. 다 역시 우리는 늘 연합해야 될 것 같아요. 다 아는 분들이네. 이렇게 우리가 가다 보면은 예술하는 분들 또 찬양하신 분 또 여러가지 강의하신 분들 우리가 서로 곳곳마다에서 만나죠. 그죠? 저를 다 아는데 지금 보니까 다 아는 분들이야. 그와 같이 우리는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할 때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원하세요. 특별히 한국문화예술선교협의회를 크게 축복해 주시고 아마 세계적인 문화로 우리가 세상 문화는 많이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그런데 기독문화는 지금 너무 뒤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님들이 저에게도 기독문화 업그레이드 작업 좀 해달라 이런 부탁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꼭 그 일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꼭 있지 이제 우리 김동철 목사님 리더자잖아요. 리더자와 연합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꼭 좋은 소식이 들리고 저도 우리 또 먼저 축사해 주신 집사님과 저도 도울 수만 있다면 돕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사를 발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찬양을 작사하신 우리 목사님이세요.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수없이 많은 주옥같은 찬양이 이 최수현 목사님 손을 통해서 작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내 짐이 무겁고 심이 드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수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가수 찬양 CD를 하나 내려고 그러면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도 1집을 650만원 주고 만들었거든요.
우리 어려운 가수들에게 실비로 작곡 노래를 만들어주고 진짜 우리 한국 기독교 문화에 크게 공헌하고 이바지하시는 최수빈 목사님을 앞으로 모셔서 축사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교회 준비 예배를 드리게 된 모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김동출 선교사님은 저는 거의 20년 가까이 정말 형제처럼 우리 멤버들 자체에게 콘서트든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면서 지내왔던 사이라 제가 또 하나님의 군대 선교회를 지금 이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또 하나님의 군대 선교회 홍보 팀장이시고 그래서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 선교회를 함께 하게 된 걸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역자들이 이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실족하는 이유가 먼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다 보면 이 사탄에게 잡히게 돼요. 이 루시프가 바로 교만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자기가 가르치고자 해서 그렇게 자기가 이게 사탄이 되어 사람에게 내쫓기기 때문에 찬양 사역자들 통해서 사탄이 많이 역사를 교만을 부추겨주고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협력해서 일을 하되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가는 정말 어디를 가든지 천국을 이루는 어둠이 물러가고 정말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그런 선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김동철 선교사님께서 더욱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서로서로 기도하면서 겸손한 가운데서 서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으면 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곡 써주시고 또 후진 양성을 위해서 더욱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또 귀하신 목사님 말씀 듣고 또 은혜 받는 시간. 우리 전심원 목사님은 우리 포도나무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예전에 대학가요제에서 또 입상을 하신 경력이 있으시고 한동안 복음가수로서 CCM 가수로서 CTS나 CBS 방송활동 많이 하셨던 목사님입니다. 요즘에 이제 한 7, 8년 전부터 목회만 전념하시다 보니까 이제 대중의 잘 안 보이셨는데 다시 이제 저 오래간만에 만나게 됐어요. 우리 지구촌 연인중교에서 예전에 만났다가 한 10년 만에 만나서 다시 교류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께서 나오실 때 우리 한쪽 손만 드시고 할렐루야 하면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능력 주시는 하나님.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호흡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맡게 하시고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통해서 이 항해자의 순례자의 길을 잘 마치고 해서 천성문이 열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관 금멸관을 순멸관을 담은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화면에 나오게 하지도 않고 자기가 나올 때는 이렇게 프로젝트에 딱 띄우는 것은 저만의 특권이죠. 죄송합니다. 다 띄워드려야 되는데 제가 혼자 음향 알약 준비하려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13절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김동철 선교사님께서 오늘의 우리 다같이 합독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다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322면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는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은혜와 성령이 뜨거운 집사 일곱을 세우고 예루살렘 공회에 보고를 하고 초대교회의 첫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과 함께 소아시아 지역에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 여정이 2240km입니다. 2차 전도여행은 4500km에서 5800km가 됩니다. 3차 여행도 4500에서 AD 68년 그 65년에서 68년, 69년 사이를 거쳐서 전도여행을 3차까지 마치게 되는데 그 여정이 자그마치 4500km에서 5800km가 되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50km가 넘고 500km가 못 됩니다. 480km를 잡을 때에 한 번이 아니라 10번을 왔다 갔다 해야 그 전도 여정이 마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바울 서신의 13권 중에 목중 서신으로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빌립보서의 가장 위대한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소아시아 지역을 지나서 마게도니아 지역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장본인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의 목적은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는 것을 알고서 그에게 선물을 보낸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김도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저도 이 찬양사역 단지가 벌써 15년이 한참 흘렀습니다. 이 중에는 아는 분도 계시고 처음 뵌 분도 계십니다만 제가 재작년까지 기독교 방송의 선교부장과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으로 이 살롬 인터뷰라는 그 담당이 제가 담당한 것이었습니다. 나름대로 방송국에서 뭐 인지도라고까지는 할 수 없이 찬양사역 또 방송생활 선교부장 이런 걸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국을 다니면서 헤매어 보았지만 여러분들에게 죄송합니다만 과연 여러분들은 그동안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나 자신을 내보기 위한 사역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사역을 하셨습니까?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데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까? 어두움의 골짜기를 헤매고 있고 산을 통과하고 바다를 건너고 골짜기를 지나 평지를 지나야 우리는 어차피 광야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순례의 길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여러분 착각 속에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선교사님 계십니다만 옛날에 잘 나가는 탤런트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잘 나갑니다. 그러나 수많은 탤런트들, 수많은 연예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십니까? 제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가 커보려고 자기가 세상에서 우리 목회자들 사이도 그렇습니다. 제가 복음성과에서 작년까지 단장을 했습니다. 단장은 아무나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성과 협회의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 사람들과 기도하는 일을 한 것이 설교는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내가 걸어야 하는 이 길이 정면 고난의 길이지만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 죽으나 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여러분의 앞길을 이겨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안개와 같이 있을 수 있어 그 안개가 교체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강한 자가 천국을 볼 수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천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얼마나 의에 줄이고 목말랐습니다. 세상마다 얼마나 눈물을 흘렀습니다. 대학가 이제 아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엄청납니다. 복음성과 협회에 수십 명이 모였어 스타 아닌 스타가 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음반을 2천만원 들어가면 어떻고 1억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능력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이 네가 하겠다는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첫 사람과 그 사람이 있습니다. 보고 나는 권고한 사람이라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살려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 육신을 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교회를 또 어떻게 오셨습니까? 포도나무 교회는 그냥 교회입니까? 여러분들 그 생각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모임이 있으니까 내 이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원고는 준비했습니다만 원래 제가 인비응변에 능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고 보지 않겠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가 원고를 일주일 동안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주일날 설교해야 되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면면을 보시고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의 양식을 먹여라. 꼴을 먹여라.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고 준비한 대로 읽어 내려가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영이 죽어버리면 다 죽어버립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번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원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포도나무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것입니다. 꽃이 피지 않습니다. 열매가 열리기 전에 싹이 터야 되는 것이, 싹이 울터야 되는 것이, 지난 겨울에 수많은 눈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악주권 속에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나무 교회는 이 비옥점에 말라 비틀어져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불쏘시개밖에 안 됩니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포도나무 교회는 나무가 말라버리면 불에 던져버립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중환자실에 가보십시오. 포도담을 맡고 있는 사람, 포도송이를 들고 있는 사람, 포도 이게 아닙니다. 포도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포도나무 교회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나무, 생명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도나무는 잘라서 아무데나 던지면 살아납니다. 그 아무데나가 어디입니까? 아스팔트나 옥상에 던지면 안되겠지. 그러나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약간 물기만 있어도 포도나무 교회 나무는 가지를 잘라서 찔러버리면 그곳에서 땅이 타는 게 포도나무 생명력이 얼마나 즐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사역을 포도나무와 같은 생명력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들풀의 꽃이 밝아도 아무리 가꿔주지 않고 아무리 그곳에 물을 주지 않아도 들풀에 있는 들이라는 들꽃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재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꽃으로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아름다운 꽃이야. 나는 생명력 있는 꽃이야. 나는 사람들이 나를 보라보니까 박수쳐주고 하니까 하는 거야. 착각 속에 사시지 마십시오. 들꽃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 났습니까? 예수님도 주무실 때는 힘이 없었습니다. 머리를 둘 곳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가난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명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라고 오늘 이곳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등학 교회가 지난 겨울 그 엄청난 시련을, 그 엄청난 혼란을, 그 엄청난 눈물을 뚫고 이렇게 봄을 지나고 여름을 맞이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많은 교회들이 힘이 듭니다. 많은 개척들이 어려워합니다. 요즘에는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교회들이 많지. 왜 그렇습니까? 예전과 다릅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활동할 곳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갈 곳이 없어요. 내가 스스로 개척하지 않는 이상.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포도나무처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무더운 여름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웁니다. 그런데요, 그 열매가 탱글탱글 열리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어두움의 터널은 깁니다. 그러나 그 어두움의 터널 속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눈물로 기도할 때, 네가 날마다 부르짖을 때, 네가 새벽마다 내 옷자락을 붙잡고 흐느끼며 외칠 때에 나는 너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 탱글탱글한 포도송이를 여러분의 입속에 넣으실 때, 이 사역에서 항해자의 그 길을 풍랑을 만나고 어떠한 역경을 만나고 태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뛰며 춤추며 찬양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실 때 한없는 면류관을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생명력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가는 이길 광야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의 슬기롭게 개척하게 하시고, 한 번은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존경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질그릇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김창기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네, 목사님 헌금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디 없습니다. 목사님 아 기도만 하시죠. 자, 거기 그 예 그 앞에서 불려주시면 우리 하나님의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나라와 백성들이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구속주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허수아비와 같은 만가지 우상 앞에 절을 하며 그것들 앞에 무릎을 꿇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자녀로 삼아주시므로 온 우주를 지으신 주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찬양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달란트를 주셔서 이제라면 세상 문화가 이제 반치는 시대에 이제 기독 문화를 통하여 이제 선교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한국 문화 예술 협의회 이렇게 이론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주님의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김동철 하나님 선교사님 중심으로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이제 하나님 불떡 다섯 장 불토기를 주님 앞에 드리듯이 바다 남은 대각함을 깨뜨리듯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사 한국 문화 예술 이제 협의를 통해서 이제 기독교 문화가 확산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감사해서 저희 적은 물질이지만은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그 손길을 받으시사 주님께서 이 선교 예수를 여비에 이제 하며 오병이와 같이 축복의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영육하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분의 새로운 저 찬양을 녹음을 하시고 이제 앞으로 이제 찬양 가수로서 많은 활동이 기대되는 창혜영 집사님의 찬양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카스에 올라오는 글을 보면 아주 시인이시죠, 시인이시죠. 얼마나 글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야, 이번에 또 우리 원범재 집사님 준비되셨습니까? 예. 우리 원범재 집사님도 저거 안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저희가 문자로 주고받으면서 교류하고 있는데, 예. 아주 대금전주. 필요하죠? 이거 붙여야죠? 이 포도나무 교회가 이 지역에서 방황하고 있는 모든 영들의 안식처, 기도처, 찬양처가 되고 가장 큰 찬양처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가진 달랏도록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네. 자, 이번에 또 제가 한번 여러분 좀 웃겨드리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손 이렇게 해봐요. 하나, 둘, 셋. 지금부터 이순신. 이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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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순신. 한글 받는 사람도 그렇게. 세상세와 아, 자기 형이 좀 똑똑하다. 딴 데 가면 이순신, 이순신 그러는데. 자, 제가 또 우리 오늘 우리 예술 선교회 처음인데 우리 오래간만에 우리 역대 대통령 목소리 쉬운 게 좀 잠깐 내드리고요. 우리 고 이승만 박사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한국 문화 예술 선교회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네. 자, 하나님 우리 전광대 성격을 하셨어요. 대물중까지 왔고. 본인은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안 돼. 왜 다만 갖고 그래. 우리 큰아들은 50억밖에 없어. 아니 5천억밖에 없어. 둘째 아들은 500억밖에 없다니까. 셋째 아들은 1000억이 있다나 모래나. 이렇게. 예. 자, 우리 노태우 대통령께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전에 대통령 제임 시절은 둘째였는데 따님이 전국을 해서 예수 믿었어. 그래갖고 너무 감사해 나. 그래서 이분이 만약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국민 여러분, 본인은요 어려서부터요 거짓말요 원합니다. 네요 비자금요 없습니다. 믿어줘 이사. 뭐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네, 아, 그다음에 북한에다 많이 갖다주신 대통령이 한 분 계신데 그게 나간 게 북한에다가 쌀 비료 시멘트 갖다준 것은 그게 나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란 게 오로지 남가국의 원하는 그를 위해서 그랬단 게 아니고 나가 노벨상 타버렸다! 뭐 이렇게 해서 네,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아,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맞습니다 맞고요 내가요 그날요 산에 안 올라갔으면 안 죽는 긴데 올라가니까요 보니까 떨어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뭐 이렇게 네. 자 이제 며칠 있으면 6.25가 다가오는데 6.25에 대한 오늘 영화 때는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공산군의 조약은 소련제 때 그 앞서고 남으로 진격했다 한국은 가진 것은 소총밖에 없었다. 놀란 사병들은 딱딱딱 야 후퇴 부조야 니가 딱 후퇴 중국 아니 북한군은 탱크를 몰고 서울을 짓밟고 의정부를 짓밟고 강원도를 짓밟고 남으로 야 거주 남조선 새끼들이 별로 아닌 그만끼리 야 이제 쪽만 나오면 전라도하니까 써야 진격하라고 기름 남조선 국민들은 피난가 있지 애기를 얻고 가다가 애기가 땅에 떨어져서 울면서 엄마 젖을 만지면서 아이고 젖을 주고 싶은데 일주일 그러면서 젖도 안 나오고 젖을 만지면서 애기는 울다가 숨이 거두고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굶주림에 시달리며 죽음을 당했다 자, 닭장에서 암탉이 알을 하나 나면 너무 음식이 귀한 그 시절에 알을 쪄서 4등분해서 하나는 시아버지, 하나는 시어머니, 하나는 나, 하나는 아들 자, 요만큼만 먹고 아이고 배고파라 이거 배고파 음식 좀 없나 자, 북한군은 이제 남으로 대구를 진격하고 이제 낙동강까지 진격하기에 이르렀다. 야, 이제 부산 하나 남았지 않겠어? 부산. 응? 야, 이제 남조선 별 볼일 없어. 야, 부산만 하면 되지 않겠어? 한국 국민들은 부산에 모여서 자갈치 사이소, 자갈치요, 아줌마요, 자갈치 사이소. 그 좁은 곳에 모여서 판자집에 모여서 밥을 굶으면서 야, 이제 우리 남조선은 이제 패망이 하는구나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유엔 사령부에서 에버더 장군을 시켜서 인천 상륙작전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 2, 3, 4 잘 안 된다. 어떻게든 원자탄이 터지고 막 원자탄이 터지자 놀란 북한군은 야 이게 뭐이까? 야 후퇴 후퇴 후퇴하자 기가 사는 한국군은 땅땅땅 북한군을 따라서 갈 때 부르던 노래가 있었으니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낙동강아 잘 이끌어 우리는 전진한다 서울을 수복하고 평양을 수복하고 이제 태국길을
펜두산에 꽂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야! 동인이 됐다! 대부기를 펜두산에 꼽아라! 꽂자! 하려고 그러는데 주여 어찌하옵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중공군이 백만대원을 동원해서 한국전쟁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이다. 중공군은 옆에 미숫가루를 차고 나무로 걸어오고 있었으니 먹으면서 이슈하야사 이가이냐 한국 군인들이 아무리 쏴도 그런 땅땅땅땅 아무리 쏘고 죽여도 그들은 하도 많은 인원이기 때문에 이슈하야사 한국전에 참석하는데 그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자, 1953년도에 한국군은 총알 떨어져 식량 떨어져 지쳐서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있는 기력이 없었고 북한군도 지치고 미국도 지치고 삼파선에 모여서 함께 임시 휴전 협정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리고 60년이 흐른 지금 대한민국은 공항에서 내리면 먼저 보이는 곳이 십자가요. 기도한 사람의 물결로 인하여 세계 경제 대국이 되고 올림픽과 월드컵을 치른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북한은 하도 많이 잡아 죽여서 인구가 2천만 명 가장 못 살고 세계에서 가장 빈국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북한은 너무 지옥이고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 한국은 잘 사는 나라가 됐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북한에서는 땅굴에 숨어서 예배드리는 목사들을 붙잡아다가 야! 예수의 어디에 있어? 응? 위대하신 김일성 장군께서 날아가는 새와 저기는 꽃을 모두 섭리하셨지 않겠어? 기린디 예수 믿지 말라고요! 잡아다가 손톱을 뽑고 발톱을 뽑고 수없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들의 인구는 이제 2천만 명 한국은 5,500만 명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재밌으셨어요? 네. 우리 또 저하고 오랜 거의 친자매 같은 남매 같은 우리 오늘 또 우리 친한 부부가 사실 다른 사역이 있어 몇 사람이 못 왔어요. 사실은 오늘 꼭 우리가 있던 분들이 우리 손미경 전도사님께서 네, 아름다운 찬양, 은혜로운 찬양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늘은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은혜가 많이 되셨나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처음 모여주신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따가 한국문화예술성교회 초청 멤버 나밖에 없는 것 같다. 전심은 목사님. 아, 목사님 계시고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이 성교에 부활해주시라고. 우리가 전에 일 많이 했거든요. 우리 김동조 성교사님하고 정말 많이 일했어요. 정말 추억도 많이 있어서 잊지 못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열어주셨네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참여할 것이라고.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도전받고 너무 뜨끈뜨끈 옳죠? 예수님의 심장 가지고 바울의 심장 가지고 나를 버리고 주님을 전하려잖아. 아멘. 예수의 사랑처럼 목사님 말씀이 오늘 피예요. 예수님의 피예요. 정말 나가 없어. 정말 우리 문화 예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많이 정말 지구촌 방방 곳곳에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선교사님 너무 수고 많이 하십니다. 얼마나 역대 대통령 한 분 만나기도 우리 힘들어. 누굴 만나? 근데 항상 모시고 다니면서 다 만나는 역대 이승만 대통령들을 항상 만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말씀 이렇게 들으실 때마다 힘들고 좋잖아. 형제가 연약하며 어리 그렇게 하나님 기쁘시다 하네요. 우리는 그의 지체인데 앞으로 이제 오늘 시작 예배입니다. 우리가 손과 발이 돼서 주님의 심장 가지고 오늘 목사님 말씀 주신 것 같이 예수님 위해서 우리 살아요. 아멘.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저는 잘하지 못하지만 가사에서 많이 은혜 받으십시오.
자, 이 시간에 또 귀하신, 너무 귀하신 분이 자리에 오셨어요. 콘서트를 계속 주관하시고, 그러니까 뭐냐면, 신화부로 독서포럼의 김성근 대표님이신데, 그, 각계 인사들을 모시고, 그, 콘서트인데, 공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담을 나누는 그런 콘서트. 이렇게 특이한, 나도 가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앞으로 새로운 장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리 김성공 대표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는, 정창덕 교수님 아시죠? 예. 그 교수님 목사님 모시고 또 콘서트를 했었습니다. 예. 아, 처음 뵙겠습니다. 김성공입니다. 저는 지금 김동철 집사님 만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기업인 성교, 기업인교 교회에서 만났는데, 또 오셔가지고, 제가 토크쇼를 강남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연도 하고, 토크도 하고, 삶에 이제 그 삶을 아주 이제 정말 열심히 사시고, 책을 쓰셨는데, 삶과 책이 이제 딱 어울리는 분들만 이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요건 이제 6월 20일 날, 내일 모레죠? 목요일 날, 그런 이제 그, 탈북자, 이제 북한 세터민이라고 하잖아요. 탈북자 돕기 이제 자선 공연이 있습니다. 파랑새 예술단, 북한 예술단인데요. 한국, 북한 예술단들이 많이 있는데, 단장들이 보통 이제 한국 사람도 단장을 해요. 근데 여기는 단장이 이제 북한에서 직접 이제 예술을 하시다가 탈북하셔가지고 이제 이끄는 단체인데, 공연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탈북자 돕기로 이제 그 자성명을 2시간 20분 동안 해요. 공연을 굉장히 멋있게 준비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시간 되시는 분도 있으면은 그 한번 오세요. 오셔서 한번 나눔을 같이 하시고. 저는 이제 모든 그런 공연이나 이런 걸 전부 제 사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눔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그것이 새로운 장르고요. 그걸 요청 받아놓은 데는 이제 시드니를 받아놨고, 필리핀 열방대학도 받아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캄보디아도 지금 요청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는 이미 훈센 총리하고 다 그게 같이 이렇게 하는 걸 이제 받아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에 한번 오셔서, 돌아오셔서 한번 나눔을 같이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그 김동철 집사님 오늘 이제 여기 이제 어저께 급하게 연락받고 왔는데요. 제가 다른 약속이 있었어요, 원래. 공연 오늘 리허설, 마지막 리허설을 해야 되는데, 일로 왔습니다. 이제 일로 왔는데. 왜 왔냐면은,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해서, 앞으로 좋은 일을 같이 하면은 힘이 배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분 만나뵙게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재능도 너무 좀 뛰어나시고, 아까 두 분은 정말 너무 잘하십니다. 제가 한번 초대 한번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여기 기업인교회, 기업인교회가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그 장소를 제가 토크쇼 하는 거, 스칼티움, 거기 강남의 스칼티움은 최고 아름다운 곳이에요. 거기로 이제 옮겼어요. 그래서 이제 옮겨서 그때 한번 제가 초대 한번 하겠습니다. 오셔서 한번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자, 앞으로 내 다음 달에는 정식으로 발종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총재랄지 대표 부문 회장, 운영회장 이런 분들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경을 넓힐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지구촌 선교회 할 때 저희 소속 가수가 안 간 데가 없었어요. 전국 각지에. 근데 이게 있었어요. 제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어떨 때는 일이 없으면은 보내주고 싶은데 말까만 데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맨 전화 오는 게 집사님 우리에게는 좀 어려우니까요. 저기 그냥 좀 해주면 안 될까요? 이런 데가 오면 정말 가수들을 소개해주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요번에는 우리 이 요번 선교회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전보다 부분도 더 많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70%는 예전에 지구촌 선교회 때 굉장히 행복했어요. 근데 30%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어요.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나는 상관이 없는데 이 가수끼리 시세님 같은 여자들은 굉장히 많고 또 이 워싱턴끼리도 자기가 할 때 제일 잘하는 워싱턴 남들이 할 때는 아주 많았어요.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거 중간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 이쪽 편 약간 기운은 여기 삐져서 안 돼. 큰일 나. 여기 약간 기대면 여기서 오빠 나 싫어하지 않았어. 나 안 가. 이러면 정말 너무 곤란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 해결하기 힘들더라고요. 예. 이번에는 우리 한국문화 예술선교회에서는 내 마음을 비우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고 다음 서로가 손님이시고 절대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삐진 걸 보면 별거 아닌 요만한 거 갖고 삐져갖고 지금까지 말 안 해요. 우리 옛날 지구촌 10년 전에 지금까지 말 안 해요. 어느 장로님 한 분은 그 당시에 그분이 MC를 날렸었어요. MC를. 근데 제가 또 나타나갖고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막 텔레비 엄청 나갔다니까 전국에서 사회자로 부르니까 제가 사회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괜히 미워하는 거야, 이게. 나보다 못해. 그런 거 있지. 그래서 이유도 없이 미워하는데, 야, 진짜 미치겠다. 그래서 얼마 전에 만났어요. 어느 집회를 갔는데, 미리암 선교단이라고 저기. 박은주 선교단이. 거기 갔는데, 오셨어. 사회보다 말고, 누가 기부가 떨렁 뛰어 손을 잡았더니, 딱 부딪히더니, 휙 나가버려. 그 10년 전에 나하고 싸운 적도 없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나 너무 힘들다는 얘기죠.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김강곤 민주당 양천구청 후보님 가셨네. 가시죠. 네, 네. 지금 누가 지금. 아, 예, 예. 굉장히 바쁘신 분이 일부러 또 오셨습니다. 다음 달에는 아마 탤런트들, 그 다음에 시인들, 작가들, 미술가들이 아마 많이 오실 것입니다. 네. 이달에는 제가 솔직히 다 연락을 안 했습니다. 우리 친하신 분들도 모든 연락 다 안 해서 아마 삐집분들 왜 나한테 문자 이런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네. 차차차차 저는 이걸 좋아해요. 제가 처음에 장가 갔을 때요 월세방에 살았어요. 돈이 없어서 월세방 산 게 아니에요. 돈이 있었는데 월세방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전세 얻었을 때 그 기쁨, 그 다음 몇 년에 집을 샀을 때 그 기쁨을 기억하자. 우리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에 시는 참되라. 처음에 우리 15명에서 시작했는데 1년 후에는 50명이 모여도 좋고 30명이 좋습니다. 100명 정도도 모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충만 교통 승리케 하심이 한국 문화예술 선교 교회와 포도나무 교회와 또 이 자리에 모인 한 분 한 분 머리에 또 한국과 저 풍력당 전 세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